놀이터. 아, 나 공부하기 싫다할 거. 아, 쟤는 너는데. 아, 시험. 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앙! 와, 학교 끝났다. 전화 왔네. 어, 엄마다. 여보세요? 끝났어? 학교? 지금 끝났는데? 영화도 바로 가. 알았어. 영화 끝나면 미술학원 가. 왓! 오늘 가야 돼, 미술학원? 어. 알았어. 미술 끝나면 수학학원 가. 알았다고! 내일 중국어 배울 거야. 아, 무슨 학원에 그렇게 많이 다니냐고! 아, 학원 끝났다. 예. 우리 문과장 간다. 장난감도 사고, 뽑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놀자고? 응. 그래?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잠깐만. 응. 잠깐 기다려봐. 어, 엄마! 엄마 있잖아, 나 지금 학원 끝났는데 달인이가 문방구 가서 놀다 가자는데 그래도 돼? 지금 몇 시인데 놀다 가? 지금? 어, 7시. 학생이 일찍 다녀야지. 아니, 학원을 그렇게 많이 가는데 언제 놀아? 놀다 가면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안 돼. 있잖아. 엄마가 안 된대. 잘 가. 빨리 일어나. 지금 6시야. 와! 10분만. 빨리 일어나. 진짜 왜 이렇게 학교를 빨리 가는 건데 진짜. 빨리 일어나. 아, 진짜 짜증나. 아, 나 친구들이랑 같은 반 하나도 안 됐는데. 아, 학교 못 들어가겠어. 왕따다 가면 어떡하지? 친구가 안 놀아주면 어떡하지?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어주면 어떡하지? 내가 말 걸었는데 친구가 또 대답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아, 새학기 때 친구 사귀는 거 진짜 어려워. 제발 학년 전 안 올라가고 친구 그대로 다 올라가는 거 그랬으면 좋겠다. 아. 놀자고. 시험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공부하기 진짜 싫은데. 내 시험 못 보면 또 어떡해. 아, 그래도 공부 좀 해야겠다.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공부하잖아! 시험 시작.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는 놀아야지. 오, 잠깐만. 뭐가 재밌지? 아하하! 진짜 웃긴다. 오, 재밌어. 빨리 좀 나와봐. 전화 끊지 말고. 아, 무섭대. 뭐가 무섭다. 거짓말인데. 뭐야? 야, 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돼? 어?
아, 정액제 또 끝났어. 다 썼어, 어떡해. 엄마한테 채워달라 그랬겠다. 엄마! 나 이거 정액제 좀 올려주면 안 돼? 뭐 벌써 다 썼어? 아니 이게 많은 게 아니야. 조금 보다 보면 끊기고 조금 보다 보면 끊기고. 조금만 더 반항만 더 넣어줘. 아니 학생 공부나 하지 무슨 핸드폰을 봐. 잘 안 좋은 거 가져오고 정액제도 조금만 주고. 기분도 꿀꿀한데 문방구 쇼핑이 나가야겠다. 문방구 쇼핑 돈이 있나? 엄마야 이거 별로 없는데? 이걸로 뭐 하지? 용돈 타내야겠다. 엄마! 엄마! 왜? 그럼 나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돼? 용돈이 너무 조금이라서. 이거 봐봐, 이거밖에 없어. 안 돼. 나 용돈 올려준 게 얼마 안 됐다고 또 올려? 아, 내 친구들은 2만 원씩 받는단 말이야. 나는 15,000원밖에 안 주고. 걔네들이랑 놀 때는 걔네들 먹어 먹어. 아, 용돈 올려줘. 용돈 올려줘. 2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아, 용돈 올려. 용돈 진짜 조금이야. 화장품 새로 샀지롱. 역시 화장한 거랑 안 한 거랑 너무 달라. 예뻐. 아 예쁘다. 어 깜짝이야. 어. 어디서 이게 화장이야, 조그만 게. 우리 친구들 다 하고 다닌단 말이야. 친구들이 하면 다 따라해? 이건 나쁘. 뭐야, 왜 학생은 화장하면 안 되는데.